안녕하세요. 소마트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죠? 이상한 오프닝 사과드릴게요. 자, 오늘 뭐 할 건지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아, 소마트가 이제 좀 큰 거 하나 보다. 네, 저도 이제 좀 큰 거 해보려고요.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하는데 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어서 너무 큰 작품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완전 큰 작품은 제가 따로 세팅을 해놓고 해야 돼서 버거웠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 자, 오늘 할게요. 펜듈럼 페인팅?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영상은 제가 이제 연습해본 거예요. 그저께 밤에 계속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추가 일정한 주기로 한 축에 둘레를 운동하는 자, 그 진자를요, 움직이는 추, 뭐 이거를 펜듈럼 이렇게 불러요.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요, 저한테는. 이 펜듈럼 운동에는요, 과학이 숨어 있어요. 근데 숨어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이죠.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괴종시계의 추. 괴종시계의 추는 좌우로만 움직이죠. 자, 우리는 좌우 말고 타원형을 그리면서 운동을 시켜줄 예정이에요. 제가요, 이게 볼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도를 해봤었어요, 예전에. 아, 처참하게 망했어요. 진짜 모든 건 이렇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을까요? 왜? 왜 이렇게 과학이 많이 숨어있나? 그래서 어쨌든 실패를 했는데 소파에 누워있는데요.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제가 부분적으로 노출 천장으로 공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보실까요? 자, 요런 고리가 매달려있죠. 이게 뭐게요? 제가 작업하는 테이블 위쪽에는요, 조명을 꽂을 수 있는 레일이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조명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요. 평소에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쓰다가요, 거실 한 중간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하면 조명을 끌어와서 쓰고 싶은 거예요. 저 레일에 걸려있는 조명 전선을 풀어서 여기 타일을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여기에 S자 고리를 매달아서 사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추를 달아놨어요. 이게 제 아들이 쓰는 아령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가벼우면 헷가닥 하겠죠. 뭔가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야 이 패턴이 잘 유지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이 돼서요, 요 0.5kg짜리 아령을 좀 빌려서 매달아놨고요. 이거 케찹병이에요. 끝에만 요렇게 딱 절단을 해서 구멍을 내놨고요. 밑에 부분은 자른 다음에 내귀퉁이에 펀치로 뚫어서요, 끈이 묶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고무줄에 매달아놨어요, 얘를. 왜냐? 탈부착 할 수 있게요.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한 몸이 됐다가 요거를 딱 빼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제 그제에 걸쳐서 실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게 패턴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영상에서 보듯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멋있는 패턴을 그릴 것 같은데요,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아무런 임팩트도 없이 그냥 멈추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니면 이 구멍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감 농도가 잘 안 맞으면 선이 잘 예쁘게 표현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쳤고요. 자, 이 끈 궁금하시죠? 끈은 뭐 늘어나지 않는 어떤 끈이라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좀 고급 끈을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이들 생일 파티 집에서 할 때 데코레이션 하느라고 사놨던 트와인 끈이에요. 꼭 이렇게 좋은 끈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집에 있는 늘어나지 않는 끈, 그리고 약간 도톰한 끈,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실험을 해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구경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냥 흰 캔버스에다가 펜듈럼 푸어를 해도 예쁘겠지만, 저는 조금 밑바탕에 컬러를 좀 칠해놓고 밝은색 라인이 오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건 착풀로 그때 실험해봤던 거고요. 그 귀퉁이에 제가 이렇게 색상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캔버스에다가 색칠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밝은 색으로 펜듈럼 푸어를 한번 해볼게요. 면 분할을 어떻게 해볼까, 색상은 어떤 조합이 좋을까 고민을 하느라고 여기다가 실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른 색상이 암스테르담 그리니쉬 블루, 브론즈, 반다이크 브라운, 윈서 앤 뉴튼, 램프 블랙, 버밀리언 휴, 크로마, 타이타늄 화이트. 얘네 둘은 라인에 들어갈 아이들이고요, 얘네는 캔버스를 색칠해 줄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한번 볼게요. 캔버스 사이즈는요, 72.7 곱하기 72.7cm, 30S 사이즈고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큰 사이즈 해본 적 없어요, 저.
자, 색칠할 때는요, 푸어링 미디엄이나 뭐 이런 거 섞을 필요 없겠죠. 그냥 물감 짜서 색칠을 해줄게요. 자, 그리니쉬 블루는요, 약간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진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거를 두 번, 세 번 칠해주면서 단단하게 컬러를 올리는데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러프한 표현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붓으로 결만 좀 살려줄게요. 그냥 반다이크 브라운을 쓸까 하다가요, 그리니쉬 블루랑 조금 대비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블랙을 섞었어요. 정말 예쁘다. 포링 안 했으면 좋겠지. 응,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예뻐. 이 상태를 놔두면 진짜 너무 예쁜데? 뭐 예쁘게 했어. 대충 한 다음에 포링 하지. 예쁘게 해놓고 포링을 해. 너무 나쁘고 싶지. 나 놔둘까? 그럼 나 뭐 찍어? 이거 찍어. 와, 정말 잘했어요. 이러면서 찍어. 이렇게 한두 시간 완전히 말려줄게요. 자, 오늘 사용할 푸어링 미디엄은요, 엘머스 글루 써줄게요. 물감 대 엘머스 글루 1:1, 그리고 물도 한 1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해보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워낙 헤비바디인데다가 물이 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120 정도. 둘 다 119, 119. 좋아요. 50만 넣어볼게요. 와우, 이건 절대 100%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물은 100 넣었네요. 이건 지금 헤비바디잖아요. 또 물감이 묽은 걸 가지고 계시면 이 농도는 바뀌고요. 또 고려하셔야 될 게 물감이 새어 나오는 구멍의 크기, 그게 너무 큰데 얘가 너무 묽어, 그럼 또 안 되겠죠. 걔가 너무 좁은데 얘가 너무 걸쭉해, 그것도 안 되겠죠. 얘가 지금 100이었죠. 물 100, 120 맞춰줘도 될 것 같은데. 120 맞춰줄게요. 오늘 비율 1:1:1 어때요? 농도가 이 정도. 자국이 바로 사라지는 정도지만 너무 묽지는 않은 정도. 정말 세상 애매하다. 미안합니다. 알아요, 나도 애매한 거. 자, 여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이트 좀만 덜어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얘를 진짜 조금만 섞어볼게요. 이만큼. 한 방울만 띵 떨어뜨렸어요. 분홍색이 됐죠? 부드러운 분홍색. 자, 여기에다가요, 브론즈를 조금만 넣어볼게요. 한번 색상을 좀 볼게요. 넌 좀 어떤 색깔이니? 꽤 밝네요. 브론즈를 넣을수록 약간 너무 유치하지 않은 색을 만들려고 계속 섞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핑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연핑크. 이 추의 축을 어디로 놓을까? 캔버스 정 중앙으로 놓을까? 하다가 저 세 면이 만나는 저 지점을 센터로 놓고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이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자, 제가 연습을 하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요, 저 아령이랑 밑에 달려있는 통이랑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밑에 통이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축이 또 생기니까 이게 엉망으로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던져줄 때 있죠. 이거는 감을 익히셔야 되는 건데요, 약간 스냅을 주면서 길쭉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왠지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려지겠다 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제가 한 세네 개 하다 보니까 감이 좀 생겼어요. 아이고, 어려워라. 레드선, 당신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 당신이 눈을 뜨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은근 힐링돼요. 이게 뭐라고 계속 보고 있게 되고, 그죠? 자, 남은 물감들은요, 화이트는 우선 이렇게 싸놨고요, 얘는 이렇게 앙증맞은 병에다가 담아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먹을 수 있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통을 남겨놨다가 이렇게. 좋죠?
이렇게 빛에 따라서 브론즈가 반짝반짝 밝게 빛나기도 하고요. 역시 이것이 메탈릭 컬러들의 오묘한 매력? 결들이 아주 잘 느껴지고요. 요런데 일부러 제가 좀 희끗희끗하게 남겨놨었잖아요. 덧칠하지 않고 요런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요. 이 느낌도 나쁘지 않죠? 스케일이 주는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와우.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벨 모양 꼭 울리도록 설정해주시고요. 코멘트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